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께서 오늘 경기가 치러지면서 뭐 몇몇의 선수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이 강현우 선수 마찬가지고요. 강현우 선수가 5시에 위치해 있고 아 7시에 위치해 있고 5시가 신대건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뭐 어느 정도 진행된 거 보고 뭐 ABCD조 어느 정리됐고 이제 오늘 선이가 뭐 충분히 봤네 라고 TV를 끄신 분들 이거는 미칠 뭐,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느낌은 살짝 다른데 그러니까 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끝나고 엔딩 크레딧까지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 최근에 또 이제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 영상이 있어요. 끝까지 보는 끝까지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과 같은 뭔가 느낌이거든요. 근데 무슨 비하인드 영상이 1시간짜리입니다. 아, 그래서 예. 그리고 2부까지도 이어지는 그러니까 와. 막 설레는 거죠. 이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강현우가 정찰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무조건 신대근은 양반입니다. 지금 먼저 다 인사 옵니다. 예. 항상 자신의 진영에 있을 수밖에 항상 없거든요. 항상 신대근 선수를 상대할 때는 몇 가지가 있죠. 네. 육모신지 아닌지 확인할 거. 인사로 가야 됩니다. 예. 무조건 아, 그러니까 확인 맡아야 돼요. 예, 확인 네. 맡아야 돼요. 이게 내 앞에서 경찰 안 오면 안 된다라고 뭔가 강요를 하는 듯한 그런 플레이를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뭔가 그리고 이 강현우 선수가 꼭 이게 뭔가 신대근 선수가 경기를 펼칠 때 뭔가 안 풀립니다. 예, 뭔가 그 느낌 그 노래도 있잖아요. 막 그대 앞에만 서면 예, 나는 왜 작아지는가 뭐 이런 느낌. 자, 네. 그거는 이성적인 느낌인데 네. 뭐 괜찮네요. 작아지는 네. 느낌이 진짜로 있는 그런 매치예요. 그렇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자신이 탈락할 수 있는 상황에 커져야 돼요. 이제는 예, 더 이상 작아지면 안 됩니다. 땅속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마치 머피 법칙처럼 뭔가 계속해서 강현우 선수가 신대근 선수와 만나면 악연이 뭐 계속해서 연결했는데 오 이번에는 네. 그래도 패기 있게 아주 견제 잘하고 있어요. 강현우. 예. 강현우. 초반부터 신대근을 화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그냥 생연결체. 네. 야,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 광물이 계속 차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쪽으로 일단 신대근 선수가 전환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프로토스가 저거와 펼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정도라고 하면 신대근과 경기를 하면 그게 3배가 되죠. 예, 한 6가지가 됩니다. 네. 아, 1, 2, 3, 4, 5, 6 중에 뭘까? 이게 생각이 많아져요. 그런 것도 신대근 잘 노리고요. 네. 정말 그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게 바로 이 신대근 선수의 플레이 같습니다. 자, 바꿔 말씀드리면 신대근 선수의 상대는 자기 자신을 유지해야 하면 되거든요. 평정심을. 자기 자신. 예, 자기 자신의 그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네. 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게 빨려 들어가요. 정은종 선수가 방금 그런 거였거든요. 저, 네. 예. 일단 수정 그 탐사자 하나 빠져나가서 예. 신대근 선수는 앞서 정윤종 선수와의 대결 때 저는 일단 3부화장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강현우 선수는 찌를 수 있는 찌르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 전진속탑 가능하죠 또. 아 저글링이 야 이거 두드리고 있다가 입구에 올라온 걸 못 보겠는데요. 일단은 얹어왔죠. 정찰 허용합니다. 야 이것까지 보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죠. 네. 여섯 가지에서 한 두 가지로 압축이 됐어요. 이제는 자신이 이제 뭐를 할지에 대한 생각만 하면 되는 게 강현우입니다. 이제 뭐 정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뺄셈이 아니라 나눗셈에 가깝다. 확실한 정찰은 경우의 수 자체를 뭐 한두 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 이하로 줄이는 그런 상황을 마련하는데 이번 그렇죠. 강현우 선수의 감사정 2시 정찰은 그야말로 나눗셈에 가까운 굉장히 좋은 정보를 팀에게 줬습니다. 그럼 머리 아픈 수학을 하기 싫었던 정윤정 선수는 그냥 예 그냥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빌드를 선택을 했었던 것이고 강현우 선수는 확실히 보고 상대방이 2부화장 상태에서의 테크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빌드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예, 다 맞춰나가겠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압박을 하면서 뭔가 멀티를 빨리 가져갈 수도 있는 예, 그런 빌드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상대의 의도를 파악한 강현우 선수도 아주 그 예, 무리한 어떤 그 전지 플레이 예측되는 플레이를 시도하기보다는 업그레이드하고 네, 좀 일꾼 생산을 또 주력하면서 아주 그 딜을 바라보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광전사 견제가 도착을 했고요. 강현우의 트레이드마크죠. 예, 강현우 선수가 이게 광전사로 이렇게 정찰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정찰하고 상대방이 멀티 지역에 계속해서 일단 일벌레를 찍는 것을 봤고 빠르게 세 번째 연결체를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정윤종과 강현우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빌드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근데 똑같아요. 뭐 그런 차이 뭐 질러 찌르고 이런 차이는
바뀌긴 했는데 생각하는 어떤 마인드 자체는 강현우 선수 그러니까 토스가 상황이 좋다 정현수 선수가 상황이 좋았듯이 지금도 강현우 선수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뭐 상대방의 러시만 잘 막아내게 되면 멀티가 빨랐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예, 신대근 선수도 여기서 이제 바퀴나 이런 것들을 무리해서 찍지 않는다라면 예, 상황을 뭐 맞춰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뭐 초반에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대구지 두 개로 확실한 정보를 얻고 저글링 전진으로 또 하나 연결체의 유무도 파악했습니다 네. 신대근 일단 진러단기로 네 약간 그 시간을 벌었죠 뭐 일벌레 뭐 충만한 속도라든가 여왕이 계속 이제 빙글빙글 도는 요런 어떤 사소한 것도 분명히 강현우 선수에게 도움이 됐고 현재까지 모습은 미동도 없는 신대근 선수고요 네 이 선수는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제 평범한 네, 그런 저그의 모습입니다 신대근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번식지를 상대방의 제역장을 보고 난 뒤에 눌렀어요 예, 강현우 선수가 워낙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다 보니까 앞마당적에 네 번째 가스도 좀 늦었고 뭔가 혹시 모를 관문 찌르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강현우 선수가 조금 더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 저글링 하나가 일단 침투를 했고 살짝 살펴봤습니다 저글링 공일업을 눌러줬고요 저글링 숨을 뜨기와 이거 타이밍 한번 잡고 뭐 가능한 생각인가요? 때 맞춰서 지금 파수기 자체는 많이 뽑아냈는데 네. 이제는 이걸 막기 위해서는 글쎄요 로봇건 시설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 바퀴가 좀 변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 병력 숫자를 체크를 하고 있나요? 저글링은 한 번에 찍었고요 바퀴를 또 이렇게 살짝 숨겼어요 신대호 선수가 네 뒤쪽으로 좀 빼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이거 좀 병력 한 번 뭐 짜내서 갈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저글링 35기 저글링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파수기가 네. 많아서 이거는 핵심은 사실 바퀴인데 글쎄요 바퀴가 더 추가되지는 않고 있어서 그렇게 무리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네 지금까지 분위기만으로 봤을 때는 강현우 선수가 좋게 흘러나가고 있고 예 말씀하신 대로 로봇공항 시설을 안 지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뭔가 이제 히드라를 좀 섞어줬을 때에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었겠지만 히드라를 안 가고 바로 군단 수출을 가는 것을 봤다라는 거 이제 여기서 로봇공항 시설 뭐 두 개를 올려주면서 후반을 지향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아예 타이밍 잡고 지금 가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강현우 선수가 신대근의 모든 정보를 얻었는데요 지금 바퀴 추가적으로 바퀴 추가적으로 지금 열몇 개가 나와주고 있어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먹자! 역전 붙여 이거 자 일단 붙어서 양이 좀 많습니다 지금 역장 잘 썼고요 강현우도 이거 완전히 강한 압박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로봇공항 시설과 두 번째 재련소를 올리고 있다는 것은 뒤도 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신대근은 밀리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전진하는데 이제 공일업은 끝이 났고요 예. 방일업도 찍어놨습니다 강현우의 생각이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조금 안 되겠다 싶으면 대규모 기한으로 도망갈 생각이 있는 건데 이게 뭔가 지금 그런 단순히 병력을 찍게 만드는 압박이 예. 경기를 끝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 정도로 이 신대훈 선수를 상대하는 강현우 선수의 어떤 굳은 의지가 보이죠 네 예.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신대훈 선수 약간 위축됐어요 사실 자 그리고 식중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근 선수는 상대편에 일단 연결체 한 번 더 체크를 했고요 신대근도 바퀴를 많이 찍었죠 예 왜냐 강현우가 압박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취소 한번 시키고 빠지는 게 훨씬 낫고요 지금 병력끼리 맞춰 그렇죠. 네 이런 건 좋습니다 뒤에서 이제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라 바퀴가 살아서 도망가야 돼요 이것들이 가능해야 됩니다 신대근 입장에서 강현우는 소모하긴 해야 되지만 포위 공격 준비합니다 윗길로 올라갑니다 바퀴를 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자 위쪽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이쪽입니다 좁은 길목 대기 중 양쪽 다 막고 좁은 있어 길목 대기 중 와 눈치 싸움이에요 눈치 싸움 이거 진짜 공포예요 공포 자 골목 시간 완전히 내고, 장악했습니다 네. 이거 시간 내고 걸어가지고 바퀴 다 잡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입구 지역을 다시 한번 넘어보내야 돼요 일자로 관전사 이게 끝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판단을 하다니 네 그리고 로봇공항 시설이 야. 그럼 야 이게 그렇고 로봇공항 시설 신대근 발동되라면 또 저글링 올라갑니다 저글링 와 이게 신대근 자 그래도 예 분광기 네. 같거든요 이 병력 다 잡히고 어쨌든 간에 예 자원 피해는 없기 때문에 야 저그리지 위에 병력을 좀 살려갔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거 본진에 분광기 갔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어쨌든 분광기 찍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자, 남은 정원님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바로 이 지역이네요. 네. 흔들어주면서 지금 타이밍에 좀 빌드 병력이 좀 공백기가 살짝 있어 보이는데 센터 지역에 병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 왔죠? 아, 군단 속주 많아요. 속주? 많아요. 예, 네, 거신이 많지 않으면 이거는 빼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빼야 네. 돼요. 결정적으로 그 위기 상황에서 갇힐 수도 있었던 그 위기 상황에서 본진 파고들어서 로봇공학 시설 깼다. 네. 와, 이건 너무 결정타죠. 그러니까 위기를 너무 잘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상대편 진영으로 환상불사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야한을 한번 체크하기 위한 선택인데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견제. 예, 거신이 나올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타락기 뽑아야 되고요. 자, 이쪽 지역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동. 분광기가 다시 한번 이동하고요. 예, 바퀴가 어느 정도 일정 수가 있어서 예, 지금은 일단은 피해를 많이 받기 힘들고 분광기 살아가야 돼요. 예, 그냥 적당히 피해만 주면서 빠지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아, 이거 바퀴가 움직임이 없는데요. 반응이 뭐하나요? 자, 일단 반응이 지금 있었으면 관전사는 많아졌고 이제 중앙 지역전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12시 방향으로 병력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대가 있습니다. 라인스로 보냅니다. 선수의 어떤 약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흔들릴 때는 정말 더 잘 흔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지금 강현우 선수가 잘 찔러주고 있어요. 이런 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10시 여기 바로 이 지역 주병력 자체가 일단은 저글링이라서 예, 업그레이드도 진짜 저글링의 업그레이드 위주로 눌러졌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군단 숙주의 힘이 그만큼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체제라서 네. 상대방은 이 빠르게 이재론서를 돌려주면서 업그레이드를 아주 잘 눌러놨단 말이죠. 이것은 역장 한번 잘 쳐주고 그 위에 이제 타락기로 거신을 잡아주지 못하게 됐을 때 밀릴 확률이 지금 다분합니다. 그래도 타이밍적으로 좀 타락기 전 타이밍이라서 아, 여기만 깨고 빠져도 토스는 이득 보는 거죠. 네, 관측선이 뒤쪽에도 병력들이 같이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관측선이 없는 건 아쉽지만 네, 양상 자체가 뭐 앞선 정인정 선수 때와 똑같아요. 그때도 지금 팔개씩 끊고 빠지고 토스가 이득 보는 생각 계속 만들었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현우 선수 역시 지금 이런 압박을 하면서도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신대근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후반 가면 지금은 안 돼요. 군단 숙주랑 다 끌고 후속 병력 타락기만 찍으면서 군단 숙주 쪽이 가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예, 후반으로 갔을 때 안 되는 이유는 바퀴도 일단 좀 많이 찍어놨고 군단 숙주의 업그레이드를 방어밖에 안 찍어서 후반으로 갔을 때 이제 감염충도 섞어줘야 되는데 힘들어집니다. 예, 지금 그 뭐 근데 이게 가더라도 단순히 정면에서 싸우는 어떤 체제 자체를 지금 저가 압도적으로 밀려서 이거 또 엘리전을 하지 않는 이상 예, 지금은 정면 싸움은 이게 너무 힘들죠. 지금 저가 거신도 환상으로 하나 더 밀려졌죠. 그것뿐만 아니라 고위기사까지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프로토스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 자체가 차근차근히 가야 됩니다. 또 항상 대전이네. 이제 이제부터라도 이제 신대근의 대금신 모드가 나와야 돼요. 예, 강현우도 어쨌든간에 단점이 뭐냐면 공업 포격기를 안 모았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병력들의 투자한 양은 자원 양은 신대근이 현재까지 많습니다. 사인의 폭풍으로 잡아야 될 텐데 지금 이런 거는 계속 좋은 현상을 만들고 있죠. 예, 네. 이런 게 계속 나와줘야 돼요. 저그는 센터 싸움에서 계속 싸움을 걸어주고 있는 가운데 병력을 일단은 본진에 놔두기가 힘들죠. 네, 그런 것을 잘 이용하고 있는 강현우의 플레이 좋습니다. 거신 이쪽 위치는 별로 안 좋은데요? 자, 근데 이거 추적자가 일단 그 정도 하는데 뒤에 바퀴가 넘어서 이거를 그냥 그런데 일단 폭풍이 있고 거신 근데 거신 점성 지상군이 좀 부족해요. 일단은 거신을 잡았다. 지상군 일단 가져갔으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어쨌든 군단 숙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공업 포격기를 안 모은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좀 있어요. 그런데 군단 숙주 굴 빠졌을 때 그 위를 넘칩니다. 그 위를 막고 넘칩니다. 막고 지금 이게 군단 숙주가 바로 빠졌을 때 지고 한번 모아서 싸웠으면 이게 몰랐거든요. 군단 숙주가 있는 가운데 저글링 아니었으면 추적자가 힘들었는데 버티기. 아, 강현우가 훨씬 더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잘 돼있죠 토스가. 네. 그래서 이 군단 숙주의 식충 공격력이 조금은 약했던 것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꿀 빠졌을 때 잠깐 뒤로 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뭐 저글링 견제는 좀 해내고는 있습니다만 본인의 드론 병력들에 대한 불편함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거는 아, 뭐... 결국 추격자. 아, 강현우. 뭐 앞선 경기에서는 취재. 남아있는 병력도 없다 보니까. 야, 아니 강현우 선수가 상대적으로 오늘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신대원 선수를 상대해서 흔들기라든가 본래 자신이 잘하는 플레이를 어김없이 발휘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멘탈이 강화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3자 재경기 이제 제로가 됐습니다. 예. 아,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예, 선수들이 예, 재밌는 게 자신들이, 그러니까 3자 재경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정윤종이 강현우에게 지고, 강현우가 신대근에게 지고, 신대근이 강현우를 이겼기 때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정윤종이 신대근을 이겼기 때문이었는데 거꾸로 됐죠. 네. 자,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재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잠시 후에 C조의 재재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